저희 집에 초등학교 2학년 짜리 꼬마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생일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생일 때가 다가오면요. 어, 정말 며칠 전부터 엄마 아빠를 들들 볼까요? 선물은 뭐 해줄 거냐? 파티는 어떻게 해줄 거냐? 데코레이션은 어떻게 해줄 거냐? 막 들들 볶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일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런 질문 때문이에요. 그 딸의 그 성화를 보면서 왜 사람은 매년 생일을 챙겨줘야만 하는가? 왜, 왜 매년 생일을 챙겨줘야만 하죠? 사실 돌아보면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순간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남의 생일을, 그 사람의 생일을 챙겨줘야만 할까요? 제가 생일 축하 무용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laughs> 잘 챙겨야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매년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해야 할 이유는 그 사람의 존귀함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해야 할 일들 맡겨주셨고, 그 출생 자체가 너무나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이 자기가 출생한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소중함과 존귀함을 생일 파티를 통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 삶과 존재에 대한 기쁨을 더 가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더 기쁨을 깊이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매년 생일을 챙기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생명축제였습니다. 생일 파티와 같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위축되어져 있던 그 영적 침체가 한순간에 회복되는 날 같았고, 코로나 이전에 그 예배의 영광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 교회로선 최고로 많은 분들이 본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 축제로 207명의 V.I.P.들이 초대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정말 축제와 같은 그런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의 여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부활절에 부활 주일의 그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기쁨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활주의를 보내고 월요일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느 월요일과 똑같은 일상을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감정과 그리고 똑같은 피곤함으로 시작하면서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부활의 기쁨은 어디 갔느냐 월요일이 시작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분명 부활의 소망을 어제 해주셨는데 그 부활의 기쁨은 어디 갔느냐 그런 생각을 갑자기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 행사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부활주일의 그 기쁨이 삶 속에 들어와 계속 머물도록 하는 것, 머물게 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주는 어떠셨습니까? 그 부활의 기쁨이 마음속에 깊이 남아 계셨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은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일상 속에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기쁨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며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생일의 기쁨과 같습니다. 생일이 그 사람의 존귀함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 주므로 말미암아 기쁨을 간직하게 해 주는 것처럼 부활의 기쁨은 부활의 기쁨은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날아, 날아가버리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면 부활의 기쁨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명이 비춰져 있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고 계세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떻게 마음에 에, 그 의미가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상징인 저 십자가, 기독교 종파마다 그 모양과 강조점이 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모양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 모양이 저렇게 많은지 모르셨죠. 라틴 십자가라고 불려지는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회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 위에 죄패와 그리고 발판 모양의 막대기가 이렇게 삐뚤기게 놓여져 있는 것을 기울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뜻은 회귀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십자가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t자 십자가 4개와 그리고 복음의 성취를 의미하는 십자가 4개를 같이 그려놓은 모양으로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이처럼 다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각자가 가진 신학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또 바라볼 때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저는 십자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 십자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아 또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또이 구절을 읽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물이 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나요? 왜 그런 눈물이 날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가 가진 능력이요 십자가가 가진 신비 때문인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형사가 범인을 데려다가 취조를 합니다. 증거를 가져다 댑니다. 그리고 너는 이러한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에 그 범죄자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거부를 하는데 그 범죄자는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한편 강도도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 평범하고 그냥 선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눈물 흘리며 죄인을 죄인, 인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 따라서 이제 부흥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 의 기도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30원짜리 풍선껌 흔초 먹은 일. 그리고 10원에 열개 하던 캬라멜 훔쳐 먹은 지 부모님 지갑에서 돈 꺼내다가 오락실 가서 오락한 일, 뭐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때에 막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 아들이 6학년인데요. 예배 시간에 아이가 펑펑 울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왜 그렇게 울었냐라고.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기도하는데 2천 개도 넘는 죄가 생각나게 하셔서 <laughs> 너무나 죄송해서 슬퍼서 울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랍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2천 개가 넘는 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럼 사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가 생각나고 또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흉악한 범죄자가 그렇게 자기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평범하고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범죄자나 평범한 자나 어린아이나 할것 없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요. 십자가의 신비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에 본당 안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어떤 고난 주간보다도 더 애통하고 아파하며 기도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전에 주시지 않았던 정말 그큰 은혜를 제가 눈으로 보고 또 발견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베들교회를 십자가 앞에서 정말 새롭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 앞에 서면 그것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 양은요, 멀리 있는 물체를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시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양들은 길을 가더라도 다른 양의 엉덩이를 바라보고 졸졸졸 다니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양 같다. 양 같아서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근시안적 같아서, 근시안적 인생 같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또 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소리를 듣고도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시안적 인생을 인 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길로 쫓아가는 인생,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존재 어떤 조건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우리에게 담당케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친히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는 사랑을 실고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옛날에 한참 많이 봤던 프로그램 아닙니까? 지금은 종영된 프로그램이지만 그 프로그램에 가수 서른도 씨가 나왔습니다. 서른도 씨가 나와서 샌디 킴이라는 분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샌디 킴이 누군가 하면 1970년대 아주 유명한 트로트 가수였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혼혈이세요. 혼혈이신데, 보통 우리가 혼혈 가수 1세대 하면 뭐 인순이, 그 다음에 윤수일 씨 이렇게 꼽고 하는데, 이분들보다 더 앞선 세대의 혼혈 가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샌디 킴. 미국에 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찾았어요 서른두 씨가 왜 이분을 찾았는가 가수의 꿈을 가지고 객지로 나와서 무명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고생하고 있을 때에 이 샌디 킴이 형처럼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샌디 킴이 서른두 씨를 처음 보자마자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마음에 든다 내 동생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고생하고 있는 서른도 씨를 그냥 좋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좋은 것 있으면 챙겨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챙겨주고 용돈도 챙겨주고 그 형님이 무대에 설때 같이 덩달아 무대에 서게 해주고 형님이 베풀어 주신 그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유명한 가수가 되어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 서른도 씨가 이 샌디킴을 잊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 없이 사랑해줬던 그 형님의 사랑. 야, 너 마음에 돈 든다. 내 동생 해라. 그 이유 없이 좋아해줬던 그 사랑 때문에 그 형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어줬던,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었던 그 형님이 너무나 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야, 너, 내가 마음에 든다. 내 자녀 해라. 주님이 그런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요만큼도 있지 않은 그 때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 십자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는 더 이상 이전의 삶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씁니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노라라고 눈물 흘리며 다짐하며 회개하며 날마다 자기 죄를 씻으며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저절로 반응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나눠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닥달하여서 거의 빼앗듯이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가진 것다 사용하여서 탕진했습니다. 유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 다 잃어버려서 남의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다가. 극심한 노동을 하다가 배가 너무나 고파서 그집 돼지가 먹는 사료를 훔쳐먹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너무나 비참한 삶으로 전락해버렸죠. 결국 아들은 옛날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수 있을 텐데. 집 떠난 아들은 깊이 뉘우치고 깨닫고 다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셨으면 좋으련만 집 떠났다는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극진한 사랑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다시 돌아온 아들의 이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전과 같이 철없는 아들의 모습, 이전과 같이 자기만 아는 아들의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잘 받던 철든 아들의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철든 아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잘 받던 철든 아들로 완전히 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더잘 받들고 최선을 다하여 효도하는 효자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요.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 자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만 부활의 기쁨이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기쁨을 날려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감각증을 극복해야 부활의 기쁨이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아버지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분명히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분명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고통,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제가 아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학교에다 데려다 주는데 아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응, 맞지?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아픔이 우리랑 같을까요? 그런 질문이에요. 좀덜 아프시지 않을까요?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겨 죽는 것과 똑같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네가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그런 질문 했잖아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만큼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 질문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생각하기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징벌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그 생각이 무의식중에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픔도 감당하셔야만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그 고통에 대한 무감각증이 우리에게 오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고통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무감각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셔야 했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니까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볼때 무감각증, 영적 무감각증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통을 보고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서 주님의 고난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함으로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 그 기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영적인 무감각증이 극복되어져야지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증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 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자라난 저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듣고 받아들였던 그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예수 부활의 능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이어서 분명히 제가 믿기는 믿지만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서 징벌을 받으셔야만 했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고난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당연시 여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같은 모태 신앙들에게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알수록 이러한 늪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괜찮으세요?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다음날 주일날 있을 사역 세대자 수련회를 준비하다가 어, 늦은 막히 집에 들어갔는데요 주차를 파킹나세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막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잠깐 배가 아픈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세수를 하고 막 머리를 감고 잘 준비를 하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아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가방을 쌌어요. 다음날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 준비하던 서류와 랩탑을 백팩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것을 메고 제가 응급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관계자 가 어떻게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피 검사, 뭐 소변 검사, 엑스레이 막 이것저것 검사를 해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더니 어, 맹장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맹장염인 것 같다고. 그래서 다음 날그 과장님이 오셔야지만 정확한 진단이 나오니까 하루 좀 응급실에 있으라라고 하면서 침대를 하나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침대에서 쉬고 있는데 다음 날 새벽에 갑자기 의료진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제 침대를 막 끌고 수술실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만 그냥. 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요즘, 요즘에 여러분 의술이 발달돼서 맹장염으로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지는 않겠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편안히 한숨 자자. 그런 생각을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날 이제 수술을 하고 깨어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충경 환자 많이 아프셨죠? 저 별로 안 아팠는데요. <laughs> 별로 진짜 안 아팠어요.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닌데 많이 아팠을 텐데, 이충경 환자 맹장이 터졌어요. 그래서 복막염이 온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여러분, 하마터면 이 알랑드롱을 못 보실 뻔했습니다. <laughs> 네.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저한테 경고를 해준 게 뭐냐면, 이춘경 씨, 이춘경 씨 통증을 잘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죽어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증을 잘못 느끼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증에 빠져서 지속되고 극복되지 않으면,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하여져서. 신앙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민감함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부르시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전의 비참함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부활의 기쁨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허물과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총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저두 단어로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찔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찔렸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뾰족한 것, 송곳 같은 것으로 한번 푹 찌르고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본래 우리가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 받아 온 몸이 찢기는 형벌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본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이고 도무지 사단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있던 허물과 죄, 이전에 피참한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에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를 감격해야 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부활과 더불어 이전의 피차함이 완전히 해결된 데에 우리 안에 기쁨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우리의 기쁨은 이전에 죄악의 비참함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그 죄악의 비참함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요 미국 전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설교자 존나단 에드워즈는. 우리 안에 죄악의 비차와 마음을 해결받은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그의 간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간증문을 조금 부분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영혼과 그 활동에 관해 관심이 많았다. 나는 하루에도 다섯 번 골방 기도를 드렸고 친구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기도로 보냈다. 학교 친구들과 함께 개울가의 한적한 곳에 오두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을 기도처로 삼았다. 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나는 때때로 큰 감동을 느꼈다. 나의 정서는 매우 구무되었으며 쉽게 감동을 받았고 신앙적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바뀝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과 만족감이 진정 신앙적인. 기... 은혜라고 여긴 것은 큰 착각이었다. 오히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전에 느꼈던 죄의 리우침이 사라졌고, 그로 인한 인한 정서와 기쁨을 잃어버렸으며, 지속적으로 해오던 골반기도도 하지 않게 되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사악함을 보았을 때, 나는 지옥보다 더 깊고 끝없는 심연 같은 것을 느꼈다. 주님의 주권의 은혜가 내 마음을 깊이 찔렀다. 그러자. 내 죄에 대한 판결이 너무 가볍고 희미해 보였다. 내 죄가 다 사라졌다는 생각이 나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예언자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께 배우며 조명받으며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같이 동행하는 삶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다. 어, 뒤로 넘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다. 그 깨달음에 나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어,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기의 그 심각한 그 죄악의 비참함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전의 죄악의 비참함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이세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깨달았던 경험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부활의 신비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우리 이전의 비참함에서 완전히 해방된 우리 그것이 참된 기쁨을 누려야, 누려야 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비참함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기억하고 또 기억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생일처럼 기억하고 또 기억하지 않으면 더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아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 무감각증에서 떠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참함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때. 부활의 기쁨은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무감각증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영원한 비참함 가운데서 온전히 해결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활의 기쁨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간직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늘을 기억하며 하나의 우리가 구원받았음과 영원한 그 비참함에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온전히 마음에 간직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가여우셔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일 영원히 영원히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